어제 부산까지 촬영하러 갔다가 와서 오늘은 좀 집에서 쉴 건데, 자취를 하는 사람은 쉬는 날이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. 피곤한 지 지금 눈까지 충혈됐어. 오늘 일단 할걸좀 적어볼까? 화분 물주기, 화장실 청소, 화장대 정리, 촬영 다녀온 거 정리. 그리고 또 있나? 이 정도면 되겠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이거 그때 스탠딩 에그 님이 보내주신 그 오래된 노래라는 막걸리 통인데요. 너무 예쁘고 용량도 좀 커갖고 화분 물줄때잘 쓰고 있어요. 얘는 요렇게 새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. 요렇게. 여기 애기. 쟤도 계속 너무너무 자라나가지고 옆에다가 분양도 하고 엄마 아빠 집에도 얘는 거의 한 1년, 2년 만에 새 잎이 났어요. 물을 듬뿍 주고 클리어. 오이, 언니 집에 왔어? 고아. 야. 간식 축하. 간식 축하. 간식 축하. 코아 거 아니지? 이게 뭐요? 너무 익혔다. 화장실 청소를 끝을 냈습니다. 하지만 저에겐 또 다른 화장실이 있죠. 다 보겠습니다. 정말 집안일은 끝이 없는 게 확실해요, 진짜. 두 번째 세탁한 것을 건조. 전 이렇게 저의 집 청소도 다 마쳤고요. 그래서 진짜 주방도 이렇게 싹 치워놓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옷방도 정말 아예 싹 치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차에서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차량용 방향제입니다.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방향제인데 딱 마침 롯데백화점에 있다고 해서 어제 구매를 해봤어요. 이렇게 열면 케이스가 나와요.
짜잔! 노란색 가죽의 케이스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옆에 이렇게 딱 붙여두고 이 향이 진짜 좋아요. 본조르노 디퓨저. 이렇게 요거를 요 케이스에 넣고 진짜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 기분 좋아지는 향이에요.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대요, 온오프가.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집 앞에 있는 마라탕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여기 꿔바로우가 너무 맛있어서 꿔바로우도 시켰고 간만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마라탕과 제가 꿔바로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아, 먹기 전에 이건 늘심잡이라는 건데요. 요거를 먼저 먹어주면은 이제 막 기름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런 거 해서 그냥 자고 먹어보고 있어요. 일단 매장에서 먹을 때랑 똑같은 맵기로 했는데 좀 안 매워 보여서 걱정이긴 한데 처음으로 옥수수 면을 넣어봤어요. 처음 넣어봐. 맛있어. 그리고 제가 마라탕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팽이버섯과 이 새송이버섯. 얼마 전에 먹어보고 맛들린 이 푸주. 숙주가 너무 없어서 아쉬워.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숙주를 좋아하거든요.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옥수수면이랑 섞인 건지 뭔지 숙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중장 너무 좋아. 난 중장이 너무너무 좋아. 산전수전 타격과 문제. 모두 혀가 없다니요? 일로 와. 거기 앞장서. 가자. 가자. 옳지. 가야지. 아, 문이 닫혀 있어. 가자.